없습니다. 없어요. 어? 다현이 어디 갔어? 그만큼 저희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사랑합니다 교수님. 최강건축!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공학과에 다니고 있는 17학번 3학년 이경진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건축공학과 18학번 2학년 김다현입니다. 다현아. 네. 요즘 방학이 있는데 이제 뭐하고 지내세요? 저 방학이에요? 저는 백수로 지내고 있습니다. 열심히. 놀고 있어요. 오빠는 뭐하세요? 아 저는 이제 계절학기가 막 끝나가지고 이제 집에 가야죠. 아 네. 네 여기 꼴도 보기 저희가 오늘 찍으려고 하는 게 건축공학과에 대해서인데 네. 건축공학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건축공학과 되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집을 지을 때 필요한 재료라던가 아니면은 시공, 설계 등을 배우는 학과예요. 약간 고등학생들이 좀 많이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건축공학 그리고 건축학 이게 많이 다른 부분인데 아, 이 건축을 딱 지었을 때 건축공학과에 다니는 학생이라면은 와 되게 안전하게 지었다 이렇게 지었는데 되게 안전하네? 라고 설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건축학과 같은 경우에는 설계를 했는데 그 외관으로 봤을 때 정말 아름다운 집을 짓는 게 건축학과가 하는 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히 말하면 공대는 가고 싶었는데 공대 기계 이런 거 너무 어려워해서 그나마 좀 멀어 보이는 건축공학과를 선택하게 되었어요. 아 그럼 만만해서도 저 같은 경우에는 어릴 적에 건축학개론이라는 영화 있잖아요. 네. 그래서 네. 영화 보고 너무 과제도 되게 재밌어 보였고 그래서 일단 거기 수지가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분이 있지 않을까 해서 왔는데 여러분 없습니다. 없어요. 저희 수업 들어오신 분들 절대 없습니다. 진짜. 그렇게 되면 같이 듣는 여학원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신 수지 말고 더 이쁜 사람이 더 많다. 그게... 아. 저는 건축이 공대랑 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생각보다 많이 수학을 쓰고 많이 물리를 사용해서 조금 수학이랑 물리를 많이 배우는 학문이구나. 그리고 정말 한 가지 분야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재료에 대한 것도 배울 수 있고 또 디자인적으로 색감이라든가 이런 걸 배울 수도 있고 아니면 건축에 대한 역사 같은 것도 배울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한 학문들이 종합적으로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18학번 같은 경우에는 45명 중에 여자는 10명이에요. 그래서 수업 같은 걸 가보면 10명을 다 알아요, 사람들이. 수업을 들으면 교수님이 여자 10명 없으면 갑자기 출석 체크를 갑자기 하신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과 행사가 있으면 다현이 어디 갔어? 이렇게 찾게 되는 그런 어떤 교수님이? 아 그만큼 저희한테 관심이 많다는 거겠죠? 사랑합니다 교수님. 저희 코리아텍 같은 경우에는 다른 건축공학과 다른 점은 건축학과랑 합쳐지다 보니까 설계 부분이 좀 많이 과제가 그렇죠. 아니 그렇죠. 사랑합니다 교수님. 지금 많이 공부했던 게 나중에 가서 도움이 정말 많이 된다고 해요. 일단 가장 큰 다른 점은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희 졸업 요건 중에 HRD 제가 처음 경험했는데 네. 네? 네. HRD 어떠셨는데요? 패스. 아 이제 잠깐 잠시만요. 아 이거 보시면은 빨간 색깔로 돼 있고 저희는 98년도. 저희가 약간 늦게 만들어졌어요. 맞아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알아보시죠. 저는 이 과정 되게 예쁘다고 생각하거든요. 되게 모던하고 깔끔한. 근데 여기 A만 딱 표시되어 있고 저희가 또 뭐 A 많이 준다 그런 건가요? 뭐? 패스. 졸업을 하면 되게 IPP를 많이 가서 그 IPP에 관련된 회사를 가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랑 아니면 LH 주택공사 이런 데도 많이 가고 아니면은 인테리어 이쪽으로 가기도 하고 아니면 문화재 보존 이쪽으로도 가시는 분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지금까지 건축공학과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거 있으실까요?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죠? 네, 그러면은 여기 아래에 플러스 친구에다가 질문을 해주시면 거기다가 저희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막 나온 거 맞죠 지금? 지금까지 임다연 이경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알람 설정까지 딸랑딸랑. 아 너무 더워요. 저 겨드랑이 땀. 아니 그런 거 좀 말하지 말라니까 어디 가서. 아니 겨드랑이 너무 축축해요. 아까부터 근데 스멀스멀 냄새 올라오긴 했어 근데. 이러고 갈게요.